근데 사실은 뭐 세일즈하는 동안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적었던 것 같고요. 그 예. 이유가 결국은 뭐냐면 그런 보석이 먼저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줘야 되잖아요, 네. 후배들한테. 근데 결국은 보석이 빛이 나려면 결국은 그 빛이 있어야 보석이 그렇죠, 빛나고요, 그 그렇죠. 예. 가치가. 우리가 결국은 이제 박수를 받는 것도 박수 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박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저희들이 예전에 2000년대 중후반 때 회사 전체가 세일즈가 잘될 때가 있었어요. 너무 행복해요. 가면은 모두들 다 행복하고 해피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근데 한그 서프라임을 거치면서 이 영업 고객을 피한 사람들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요. 고객의 전화를 절대 피하지 않고 정면 대응하시는 성실한 분들은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밖에서 시상을 받고 박수를 받는데 진심 어린 박수가 안 나온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나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쟤랑 나랑은 진짜 차이도 없는데 쟤는 박수를 받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일즈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느꼈던 거는 전체가 행복해야 된다. 전체가 행복하려면 결국은 앞에 박수를 받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이 잘해야 된다, 모든 면에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후배들한테는 그러죠. 너희들이 박수 받을 때 진짜 행복하려면 너희 동료들이 다 같이 잘 돼야 네가 진정 어린 박수를, 행복 어린 박수를 받지. 그게 아니면 앞에서 박수 받아도 행복하지 않다. 너무 진짜 그렇게 와닿는다, 이게. 생각하고. 박수 치는 사람이 있어야 박수를 받는데, 박수 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는데, 네가 그 박수가 진정한 행복이겠느냐. 같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게 진짜 나눠야 되고, 내가 거기 노하우를 줘야 성장하는데, 잘못 생각하면, 쟤를 이겨야 내가 1등을 하고, 막, 이뭐 쟤가 안 돼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사람 마음이. 근데 진짜 어떻게. 이게 오래 할수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지극히 타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도 굉장히 유명한 주식 고수를 뵀었는데 그분 얘기 듣고 난다 느낀 게 굉장히 타당한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단장님 얘기도 보면 지금 다 타당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 도덕책에 나오는 얘기도 하고 계시네요. 네. 근데 이게 결국은 기본에 대한 얘기인데 이 기본을 갖고 변칙으로 쓰느냐 아니면 그걸 무직하게 하느냐. 야, 이거 참 귀감이 되면서도 참 공감가는 얘기네요, 이게. 기본을 잘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날 일을 우리가 그날 정리하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귀점해라. 책에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 서적을 읽고 강의를 듣고 또 쫓아다니면서 교육을 받아요. 하지만 그거를 정말 내꺼화 시키고 숙지하는 사람은 뭐 정말 50%도 안 되고요. 그거를 5년, 10년 동안 계속 꾸준히 가져가는 사람은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가장 쉬우면서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교과서 얘기하는데 이제 강의를 하면, 네. 나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뭐 반신욕을 하고 독서 서적을 보고 네.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살고, 과연 그런 생각을 그 사람이 그걸 10년을 했을까? 네, 저는 그런 예. 생각이에요. 네, 제가 10년 했으면 박수칠 수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거의 대부분 강의를 위한 강의를 해서는 안 된다, 제 생각에는. 쇼이 보여주기 위한 사업. 내가 굉장히 훌륭하려고 하는, 굳이 훌륭하지 않아도 훌륭하다는 거다 알고 있고, 다만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W 옛날에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일주일을 정말 미친 듯이 치열하게 새벽 4시까지 살았다. 초창기에 이제 신입들한테 강의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네. 하죠. 근데 사실은 고객 관리가 잘돼 있고 자기가 지속성을 가지고 세일즈를 하면 3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나면 해피콜이나 이런 어떤 다양한 것들이 오기 때문에 3W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사실은 2, 3일도 안 걸려요, 사실. 근데 하신 말씀이 2, 3, 근데 그 2, 3일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거의 그렇죠?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간과하는 게 이제 어떤 책에선가 제가 보니까 뭐 세일즈 하는 순간 영업은 시작된다. 우리 이제 그런 책들 많잖아요. 제목으로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계약을 했든 안 했든 그 고객한테 아주 자주 찾아가는 얘기가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어프로치를 해줘야 이 사람이 미래의 잠재 고객도 되고 소개도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간과하고 나는 DB가 필요해, 나는 뭐 무슨 블루 고객이 필요해,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가는, 쉽게 세일즈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은 사람들이 저버리고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제가